가장 기대되는 소재는 역시 공장 증설입니다. 이 종목은 오랜 시간 횡보를 했고 위에서 물린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튀어오르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액세스바이오. 액세스바이오 실적이 나왔는데 숫자가 아주 잘 나왔고 앞으로 더 대단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짚어볼게요. 코로나 진단키트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고 무엇보다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FDA랑 친하고 FDA로부터 EUA 승인을 받은 10개의 코로나 홈키트 회사 중에 하나고요. 빌앤 멜린다 재단과 공동으로 연구한 말라리아 진단키트 제품은 시장에서 독보적 1위고 WHO 세계보건기구 승인을 획득한 이력이 있는 회사죠.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5,051억 원으로 YOY 플러스 315%, 영업이익은 2,601억 원으로 YOY 플러스 279%, 비중은 진단소용 키트가 59.4%로 가장 많긴 했으나 추세적으로는 진단소용 키트는 줄어들고 자가진단 키트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자가진단 키트가 계속 주력이 될 예정이에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진단 키트는 필수품이 될 것이다. Testing is way of lif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결국 코로나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 액세스바이오의 본업이었던 말라리아 진단 비중은 1.5%로 존재감이 사라졌고 현재는 코로나 진단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역별 매출은 역시 미국이 79%로 압도적 1위고 미국 내 생산량의 경우 아봇 퀴델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어요. 판매량도 생산량과 동일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액세스바이오도 생산 속도의 양을 계속 늘리는 상황이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8배로 늘린다고 하니까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통 채널은 월그린, CVS, 라이트에이드, 타겟, 웨그먼스 등 22곳 외에 다수 공공기관이 주고객이고요. 메이드 인 USA 즉 고퀄리티를 강조하고 있고 본토에서 인정받는 얼마 안 되는 진단키트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이한 게 한국이 속한 아시아의 판매 비중은 5.8%로 북미, 오세아니아, 남미에 이어서 4등이에요. 그러니까 상장은 코스닥에 주 무대는 미국인 회사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상승 재료가 있냐는 건데 급성장 중인 만큼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잡는 키트도 개발 중이라 하고 빌게이트 재단과 심장질환 키트도 개발 중이라 하고 가장 중요한 공급 계약 공시가 끊이질 않습니다. 2022년 기준 2월 22일 291억 원짜리 공급 계약 매출액 대비 24%, 2월 25일 488억 원짜리 공급 계약 매출액 대비 40%, 3월 2일 163억 원짜리 공급 계약 매출액 대비 13.5%, 3월 8일 454억 원짜리 공급 계약 매출액 대비 37%, 3월 12일 456억 원짜리 공급 계약 매출액 대비 37.5%. 2022년 들어서 공급 계약이 5개로 죄다 미국에서 공급 계약이 만들어졌는데 이미 전년 매출의 154%로 전년 매출을 넘어버렸어요. 아직 3월인데 그 엄청난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할 수 있고 더불어 한국에서도 2022년 2월 17일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와 판매 승인을 획득했어요. 코비드-19 안티젠 홈 테스트 제품으로 미국에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이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공급 계약이 나오겠죠. 만드는 족족 팔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기대되는 소재는 역시 공장 증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다 끝나간다고 믿고는 싶지만 증설이 8월에 완료가 돼요. 아직 5개월이 남았어요. 뭐 스텔스 오미크론 이야기도 들려오고 코로나가 더 길어지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엔데믹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단키트의 수요는 계속될 거라는 예측이고 공장 증설에서 오는 캐파는 연 5억 6천 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영업이익이 2,600억 원이 잘하면 분기 영업이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작년 영업이익이 액세스바이오가 2,600억 원, 시제는 5,700억 원, 액세스바이오의 시총은 5,883억 원, 시제의 시총은 2조 7,523억 원. 시장이 진료소 진단에서 자가진단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젠과 액세스바이오의 시총이 뒤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